지난 주말부터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집중 호우 소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중대본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44명이 사망을 했고 6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수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사고가 아마 잘 아시다시피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입니다. 이 참변으로 모두 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전에서는 10대 남학생이 하천에 휩쓸려서 실종됐다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고요. 예. 이 신고가 있고 한 4시간 정도 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쯤이죠. 이때 시신으로 발견이 돼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자, 이번 집중호우로 모두 16,00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약 4,400명이 조금 전에 저희와 통화를 나눴던 한명자 어머님처럼 예. 임시 주거시설에서 아주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3개 지자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천을 비롯해서 충남 공주와 논산, 또 청주, 전북 익산시까지 호우 피해가 컸던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 지방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복구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또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자, 이번에 특별 재난지역에서 빠진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윤 대통령이 또 추가로 지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각 지자체가 이 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 이제 피해 소식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장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대전에서 10대 남학생 얘기도 제가 조금 전에 드렸고 예. 뭐 모든 목숨이 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지금 이 해병대 장병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 9시쯤에 경북 예천에서 지금 저희 예천 실종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군 장병들도 투입이 돼서 실종자를 찾고 있던 작업을 하던 중에 장병 한 명이, 그러니까 부사관이 아니고 일반 병사죠.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해당 장병이 해병대 1사단 소속 그리고 일병으로 전해졌고요. 해병대원 3명이 수색작전을 막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들이 서 있던 그 집안이 붕괴가 됐고 이 가운데 2명은 아주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안타깝게도 한 명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급류로 휩쓸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예.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A1병을 발견했다라는 이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천군 일대 수색 과정에서 민간인 시신 한 구가 지금 더 발견이 됐거든요. 예. 신원은 정확하게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할지 못했는데 70대 남성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시 기준의 사망자 44명이 아마 45명으로 예.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집안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작업에도 굉장히 좀 신중히 안전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실종자 수색이 아직 끝나지 않은 곳들도 있죠.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저희 예천 얘기 계속하고 있듯이 예. 산사태 발생했던 예천에서는 수색 작업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북에서 지금 실종자 4명이 현재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찾아야 하는 실종자는 더 있는 상황이고 아마 실종자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종자 찾기 위한 수색 작업 당연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 궁평 지하차도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아주 중요한 지금 참변이잖아요. 지난 17일에 일단은 이 수색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 오송 지하차도 참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예.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인재였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죠. 인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볼수록 갈수록 이게 인재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데요. 예. 사고가 발생했던 그날로 잠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일 새벽이었습니다. 근처에 이 미호청교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공사 현장이 있었고 그 공사 현장의 책임자급인 사람이죠. 감리 단장이 전화를 합니다. 그 시간이 처음 전화를 했던 시간이 7시쯤입니다. 7시 2분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자 7시면
물이 넘쳐서 지하차도로 치고 들어올 때가 8시 40분이니까 예. 100분 정도 전입니다. 자, 100분 정도 전에 어떤 신고 내용이 들어왔냐.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지금 심상치 않다. 주민들 빨리 대피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조치 없었고요. 자, 첫 번째 신고가 그때였고 경찰 112 신고로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에 뭐 구청에도 알리고 119에도 알리고 예. 이런 건 차치하고 일단 경찰 112 신고 기준 7시 2분에 신고가 1차로 있었고 감리단장이 다시 한번 112에 전화를 해서 그게 시간이 7시 56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사고 발생 약 40분 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신고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물이 넘치면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들어갈 것이다.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라는 내용이죠. 예. 교통통제 필요하다. 교통통제가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가 되니까 자, 경찰도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예. 자, 신고 접수 후에 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데 경찰이 그 궁평 2 지하차도로 가서 그때 당시 교통통제만 했더라도 이번 참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신고 내용 마지막까지 해서 경찰이 대응을 했다라고까지만 말씀을 해드렸는데 어떤 대응을 했냐면 예. 궁평 지하차도라는 내용이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궁평 지하차도로 출동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으면 사고가 없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지만 궁평 2 지하차도가 사고가 났던 곳이고 예. 경찰이 출동했던 곳은 궁평 1 지하차도였습니다. 아, 참 이 어떻게 이렇게 엇갈릴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에 물어봤습니다. 직접 물어보니까 신고 내용에는 궁평 지하차도라고 있었기 때문에 아, 조금 어딘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궁평 2 지하차도인지 1 지하차도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왜 1 지하차도로 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거든요. 그냥 네. 느낌대로 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추후 좀 밝혀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감찰 또 지금 나선 상황이죠. 경찰 수사와 별개로 국무조정실에서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계획인데 감찰 내용에는 좀 어떤 것들이 포함될 건지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감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뤄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앞서서 왜 감찰을 별도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전담 수사팀 우리가 수사본부 꾸려서 한번 살펴보겠다. 저희가 지금 계속 쭉 얘기했던 이 부분. 112 신고가 있었고 과연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서 어긋났는지 살펴보겠다라고 했는데 예. 수사 주체가 지금 경찰입니다. 셀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아, 물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일은 상당히 빈번하지만 예.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제가 두 가지 정도 앞선 대응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이 터졌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왜 교통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경찰의 대응은 이거였습니다. 그 교통통제는요.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행정당국, 그게 국토부든 도청이든 군청이든 어쨌든 그 행정당국, 도로관리청이라고 합니다. 예.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뭐 행정당국에서 협조를 우리에게 요청을 해야 교통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반응이 첫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놓고 봐도 뭔가 이상한데 싶으실 텐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 가지를 더 좀 알아봤습니다. 예. 근처에서 그러면 교통통제를 경찰이 직접 했던 경우가 없을까? 정말 없을까? 그러니까 경찰에게 물어봤더니 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이요? 법을. 도로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교통통제를 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법이 더 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건데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이 자체적으로 통제를 할 권한도 있다. 예. 흔히 시내에서 집회한다거나 이러면 경찰이 도로통제하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법을 얘기를 하나 봤더니 그날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났던 지하차도 인근에 삼거리가 있었는데 그 삼거리는 또 통제가 됐습니다. 아, 경찰의 첫 대응대로라면 여기도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나 행정당국의 요청이 있었겠구나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또 그건 아니랍니다. 어? 왜 여긴 자체적으로 통제를 하셨나요? 이유가 112 신고가 있었습니다. 라는 게 경찰의 논리였거든요.
앞서 근데 112 신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딘가 지금 결이 안 맞죠. 자, 이런 앞선 두 사례를 저희가 종합을 해봤을 때 예. 과연 이 경찰이 지금 하겠다는 전담 수사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물론 저희가 그걸 비판적으로 의심의 눈빛, 눈초리로 바라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의 신뢰받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경찰이 정말 철저히 지금 수사를 해야 되고 예. 감찰 얘기하셨습니다. 자, 감찰 대상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다 해야죠.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그렇죠. 걸 지금 전부 다 해야 되고 첫 원인이 됐던 게 물이 제 방을 넘어서 이렇게 치고 들어왔던 그게 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제 방이 임시 제 방입니다. 제 방에 범람했던 이 시발점, 임시 제 방이고 임시 제 방을 지었던 과정에서 과연 이 토목공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보통 토목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이라는 걸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설계가 일부 변경이 되고 공무원들에게 이게 맞습니까? 규정을 살펴보게 되고 그러니까 시공사나 공무원분들이나 다 맞게 지금 잘 됐는지 이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임시제방뿐만 아니고 지금 뭐112 신고를 받았던 경찰의 대응 당연히 봐야죠. 119 신고를 받았던 소방의 대응 당연히 봐야죠. 뭐 예. 구청, 군청 모두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차도 내에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궁평 지하차도 내에 예. 배수펌프가 무려 4대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과연 이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관리에 문제는 없는지도 아주 아주 꼼꼼하게 따져 물어볼 부분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던 제방부터 뭐 경찰, 소방 대응, 지자체 대응까지 좀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좀 철저한 그런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근데 예전에도 이런 수해 피해들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됐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대응을 내놓겠다,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입법 현황은 어떻습니까?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소 다 읽고 나서 외양간 고치면 뭐 하냐라고 하지만 고쳐야죠. 남아있는 다른 소나 새로운 소들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자, 우리 입법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느냐. 소 읽고 외양간 잘 못 고치고 있습니다. 계속 고쳐야 한다, 고쳐야 한다 뒤에서 말만 하고 예.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봤더니 작년 이맘때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들이 그랬죠. 있었죠. 예. 그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아 정치권에서 이런 거 막아야 돼. 관련 법안들이 그냥 우후죽순 쏟아졌습니다. 필요하죠. 너무 중요하고. 관련 법안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뒤져봤습니다. 자, 이 법안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건물이 크든 작든 규모하고 상관없이 물막이판 이런 거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소위원회 단계도 통과를 못했더라고요. 아, 이게 뭐 본회의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예.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왜 소위원회 단계에서도 지금 멈춰 있느냐.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산이다. 자, 어떤 부분이냐. 이걸 민간 기업이 나서서 뭐 물막이판 설치해주고 아니면 개인 보고 설치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예. 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되면 예산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 부처가 맡게 됐다 만약에 예. 그러면 나에게 정해진 파의 예산은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떼서 그 사업에 내주면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또 기획재정부에 아쉬운 얘기해야 되거나 여러 가지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예산뿐만 아니고 거기서 파생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예. 부처 간에 서로 떠맡기기 싫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부처 간 이견들이 계속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위원회 계류 중인 겁니다. 예.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사건 이런 것 관련해서 법안이 없었느냐? 있죠. 역시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 가능했던 그 법안 예를 들면 지하차도와 같은 시설물에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다. 참 예. 좋은 내용입니다. 이 법안 살펴봤더니 역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번 폭우 계기로 또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지난해와 비슷하게 법안들 쏟아지고 계류 중인 거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지켜봐야 되고요. 자, 정치권에서 그러면 이걸 좀 깨닫고 하겠느냐. 오늘 상황만 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예.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수자원 관리 주관부처가 환경부 이게 말이 되냐. 국토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물관리 일원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문재인 정부 탓을 했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처 간의 이런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서로 또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후 약방문조차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호우 피해 상황부터 그리고 계류 중인 법안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사회부 박상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